안녕하세요. 뷰티 유튜버 이네키입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끝나고 시원한 가을이 곧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이니까 가을 하면 요즘 약간 데이트가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데이트를 위한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첫 번째 추천템은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바로 토코브 비타글레이즈드 립 마스크인데요. 저는 여러 개 쟁여두고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예요. 이게 자기 전에 바르면은 스크럽 과정이 별도로 필요 없이 입술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립 마스크인데요. 오늘도 이거 발랐어요. 지금도 이거 바른 상태인데 약간 자연스러운 혈색이 있어서 립글로즈처럼 사용하기에 되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뷰티블로거 하다 보니까 립 제품을 여러 개를 한 번에 발색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럴 때 일단 발색을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발라요. 먼저 바른 다음에 한번 닦아내고 그러고 와서 립 발색을 하면은 입술 각질 없이 바를 수가 있어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 립 마스크 중 하나고, 그리고 이게 또 여러 번 지웠다 발랐다 지웠다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입술이 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립 마스크로 얼굴에 마스크팩 하듯이 립에도 마스크팩으로 관리를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토코브 비타글레이즈드 립 마스크를 정말 잘 쓰고 있어요. 9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24%까지 할인된 금액에도 만날 수 있어서 추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각질 순삭 초고보습 립 케어 제품으로 입술에 각질이 많으신 분들이 각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립 마스크예요. 립글로즈처럼 입술 바르고 위에 살짝 얹어주면 예쁜 유리알 광택이 나는 립글로즈처럼 사용도 가능하고, 저는 이게 단지 형태라서 어디 여행 가거나 할 때도 휴대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의 입술 관리템이에요. 이번 올영 세일 때 만나보시라고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추천템은 출시하자마자 올리브영 1위, 카카오 쇼핑 1위를 차지한 비플레인 녹두 모공 타이트닝 세럼과 같이 사용하면 좋은 비플레인 녹두 모공 타이트닝 수딩 크림 1 플러스 1 세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름철 더워서 늘어난 모공 관리가 고민이시라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대부분 모공 크림은 고영양의 약간 무거운 제형이라서 사실 사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손이 잘 안 가거든요. 비플레인 녹두 모공 타이트업 수딩 크림 같은 경우는 촉촉 가벼운 제형으로 가성비 또한 굉장히 좋잖아요. 원 플러스 원이잖아요. 그래서 모공 케어 입문템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모공이 넓어지는 원리 중 하나가 아무래도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서 피지와 유분 분비가 활발해지고, 모공이 넓어지고 처지면서 모공이 넓어진다고 하는데요. 비플레인 녹두 모공 타이트업 수딩 크림 같은 경우는 산성질을 가지고 있는 녹두 성분과 탄력 대표 성분 펩타이드가 만나 녹두 펩타이드 성분으로 모공을 쿨링시켜주면서 피부 열감을 낮춰주고 얼굴의 속탄력을 끌어올려주는 데일리 모공 탄력 크림으로 추천해드릴게요. 세 번째 추천템은 아리아나 그란데 스위트 라이크 캔디 오데 퍼퓸 가지고 왔어요. 퐁퐁이가 너무 귀엽잖아요. 가을 데이트를 위한 인간 솜사탕 같은 향을 가지고 있는 향수예요. 달콤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 플로럴 프루티 구루망 계열의 향수고요. 저는 아무래도 여름에는 향수를 벌레 때문에, 제가 모기를 엄청 잘 물리는 편이고 벌레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라서 벌레 때문에 여름에는 향수를 잘 안 뿌리게 되는데 가을, 겨울, 봄 얘는 향수를 엄청 뿌리거든요. 제가 향수를 되게 좋아해요. 이제 또 가을이 됐으니까 새로운 신상 향수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찾았는데 이 향이 진짜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약간 이 향이 어디서 나면은 약간 뒤돌아볼 것 같은 그런 향수예요. 이게 약간 케이스부터 내가 약간 Y2K 킹카 같은 느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생 향수라고 꼽고 있는 향수 중 하나라서 인간 솜사탕을 만들어줄 달달한 매력이 있는 향수를 찾고 계신다면 아리아나 그란데 스위트 라이크 캔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지금 이 향수에 빠져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정말 향이 근데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이야. 진짜 너무 좋아요. 이 향수 꼭 올리브영에서 한번 시향해보세요. 달달하고 약간 인간 솜사탕이 된 듯한 느낌을 바를 수 있는 향수예요. 추천드려요. 네 번째 추천템은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거지만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지울 때도 아무거나 지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온 제품 바로 클렌징 오일인데요. 바로 물처럼 라이트한 제형으로 화장을 지울 수 있는 스킨천사 클렌징 오일이에요. 끈적임과 눈시림이 없어서 추천드리고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렌징 오일이고요. 물에 닿는 순간 빠르게 유화되고 잔여감이 없는 오일 클렌저라서 산뜻하게 1차 세안을 하기 좋은 클렌징 오일이에요. 오일 클렌저를 아직 안 써봤는데 나 오일 클렌저 궁금한데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순한 클렌징 오일인데요. 아무래도 오일 클렌저 같은 경우는 피지나 모공 관리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모공 관리다 보니까 너무 저는 무거운 제형을 쓰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볍고 워터리하고 산뜻한 제형이라서 클렌징 오일이지만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아요. 좀 더 물처럼 가벼운 클렌징 오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스킨천사 마다가스타르 센텔라 라이트 클렌징 오일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 추천템은 제가 이렇게 고데기를 할 때마다 앞머리라든지 약간 이런 잔머리, 옆머리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잘 사용 중인 잔머리 마스카라인데요. 나르카 헤어 마스카라예요. 잔머리나 애교머리 고정에 좋고 좀 라이트한 고정이 필요할 때는 노란 색깔 퍼펙트 픽싱을 사용하면 되고 강력한 고정이 필요할 때는 스타일링 엣지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게 두 개의 솔로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 딱딱하거나 굳거나 그렇지 않게 헤어스타일링 고정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스프레이 그런 거 저 안 쓰고 저는 나르카 헤어 마스카라만 쓰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잘 쓰고 있고 가끔씩 막 잔머리가 올라올 때 있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 그럴 때 이걸로 그냥 쓱 한번 눌러주면은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곱슬머리를 가지고 계시거나 헤어스타일링 고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나씩 이번에 올영 세일 때 챙겨두시라고 추천해드릴게요. 여섯 번째 추천템은 제가 올영 세일 때마다 매번 쟁이는 필리밀리 촉촉 퍼프인데요. 저는 물 먹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가격이 싸요. 가성비가 좋아요. 이거 있으면 화장 진짜 빨리 할 수 있고 이걸로 그냥 쓱쓱 밀어서 그냥 화장 끝내요. 피부 상태만 좋으면 화장 안 밀리고 쑥쑥쑥 하면 끝나 있어요. 물먹에서 물먹 퍼프로 쓰면 화장을 진짜 빨리 할 수 있어서 촉촉한 물먹 퍼프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사실 근데 이 제품은 많은 분들이 인생템으로 꼽는 제품이라서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올리브영 가을 데이트를 위한 세일 추천템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